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입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갈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주 맛있는 마늘보쌈집을 발견했다고 자신있게 데려갔는데 일요일 휴무라고 써있더라고요. 당황했습니다. 그래도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찾아간 다른 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카페로 가던 길에 뜻하지 않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. 반신반의하면서 내렸는데 이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여기가 창녕 교동 고분군. 창녕 박물관 주변으로 고분이 100개가 넘게 있답니다. 그냥 맛보기처럼 산책하는 데에만 한 10분 정도면 가능하고요. 박물관도 보고 또 고분을 다 길 건너까지 돌아보면 2시간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높지 않은 산책로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. 그렇게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꿀꿀한 기분을 풀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원래 목적지였던 청도 꽃자리 한옥 카페에 도착했습니다. 5월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커피보다 우리는 시원한 걸 먹기로 합의하고 시원한 모바차와 전통 팥빙수를 주문했습니다. 팥빙수는 1인용이었지만 양이 정말 많은 편이었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었습니다. 같이 먹고 있는 이 아이는 제 딸이 확실합니다. 팥빙수를 거의 저만큼 먹네요. 저하고 제 딸하고 제 아들은 어디 가서 빙수를 먹으면 거의 1인 1빙수를 합니다. 가격이 얼마짜리든지 상관없이. 이 빙수도 13분 만에 바닥을 확인했습니다. 이제 이 카페의 앞정원과 뒷정원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을 한 시간은 한 10분 정도인데요. 어떤 장면을 빼고 어떤 장면을 넣고 편집하기가 좀 섭섭해서 곧 이 코스를 4배속으로 보여드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화면을 보시면 멀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휴대폰이나 화면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기 바라고 여기 이 산책 코스도 천천히 여유있게 정해진 길을 다 보면서 꽃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 20분,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. 꽃 양귀비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. 이 정원이 그렇게 인공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엄청 뭐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적당히 손을 대서 굉장히 편안하게 걸으면서 볼 수 있게 카페 뒤편에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. 꽃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뭐 처음 보는 꽃이다, 뭐 희귀한 꽃이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로 정원을 구성해 왔습니다. 이렇게 정원을 돌아보고 거의 다 와서 주차장으로 나갈 무렵에 제 딸이 팻말을 하나 봤답니다. 뱀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팻말이랍니다. 아, 이거는 입구에 붙여놨어야 될 팻말이요. 자, 이렇게 주차장 쪽에서 나오면 바로 청도 읍성이 보입니다. 조선 선조가 처음 축조를 했고 임진왜란 때 많이 파괴가 됐는데 조선 말까지 모두 복원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저것들이 다 허물어 버렸답니다. 산책하기 좋은 코스였습니다. 다
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